관음전에서 문도회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하자 임시총회는 불법이라며 산문을 폐쇄했습니다. 스님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지선거가 무효라며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조계종 호법부 스님들이 용주사에 내려와 비대위 스님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성월 스님 측 스님들은 비대위 스님들을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뭐 쌍둥이 아빠 이거 전화해서 스님 내가 한번 저 대한스님한테 대한스님이 대안을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이런 말씀 한번 올려볼게요 스님요. 예. 막 판단을 스님 하는데. 예. 남자가 내 곰미천 우리 논하지 말라 했잖아. 예. 그래 뭐 만약에 내가 예. 에? 2,500만 묶어가지고 갖다 주면 당신 그 자리에 그만 저 지수해 줄래? 아이고. 내가 당신이랑 둘이 이야기하자 말이야. 내가 돈을 뭐하러 갑니까? 참네. 나는 돈 필요 없어요. 용주사 호법국장 단종 스님은 비대위 스님들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라서 그런 거. 아, 예, 예. 예, 예. 예, 예. 단종 스님이 삼촌격인 대안 스님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와 야. 야, 녹음 끄지. 어이가 씨가 씨. 어이가 어이가 그 밥도 못 먹고 본사 대중이 내 저러 와서 밥도 못 먹고. 무슨 씨 사람들 다 잘 처먹고 야 씨 무슨 밥도 못 먹었다. 아이 절 아이 본사에 와서 밥도 못 먹어요. 결국은 너는 네 입장, 나는 내 입장이야. 알았어? 그래서 편한 사람을 어? 그러니까 고발하라고 이 토목놈을. 조계종은 비대위 스님들을 중징계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대안 스님은 제적됐습니다. 성월 스님의 그 처자식이 있어서 잘못된 걸 같이 이제 호법부에 엮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십사 하고 했는데 무시를 하고 그 스님들을 오히려 폭행당한 오히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스님들은 징계를 8년, 10년,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제적 이렇게 성립생을 아예 못하겠다.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조계종 지도부의 조치에 신도들이 반발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분노한 신도들이 조계사를 찾아 항의했습니다.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선언해 책임을 지고 종단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성월 스님은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성월 스님은 여전히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월 스님, 연락 나 뵙고 인터뷰 좀 하려고 왔거든요. 촬영 안 되니까. 아니, 안에만 제가 들어와서. 아니, 성월 스님, 오늘 촬영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나가겠습니다.